이렇게 경사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왼쪽입니다. 도안에 보면은 이제 어깨 경사뜨기 해서 4-4-4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 네 코씩 남겨두고 되돌아뜨기를 하라는 거고요. 지금 왼쪽 어깨는 겉면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제 겉면 홀수단을 뜰때 시작을 하는 거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4-4-4라고 하면은 네 코를 남겨두고 되돌아뜨기를 한다고 했죠.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네 코를 남겨두고 되돌아 뜹니다. 그리고 첫 코는 그냥 옮겨주세요. 그리고 다음 코를 다 떠주시면 됩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12코를 제가 임의로 떠놓은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처음에 남겨둔 네 코에서 또네 코를 남겨두고 되돌아뜨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돌려서 첫 코는 그냥 옮겨주시고요.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경사는 사실 다 됐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되돌아뜨기 한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구멍을 메우면서 한 단을 전체 다 떠줘야 합니다. 여기가 지금 되돌아뜨기 한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우리 뒤에서 실을 한 가닥을 끌어올립니다.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뒤에서 실한 가닥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어떤 실을 끌어올리냐면 우리 지금 여기 바늘에 실이 걸려 있잖아요. 이 바늘에 걸려 있는 밑에 코. 이 실이 당겨지는 실을 당기면 돼요. 바늘에 걸려 있는 밑에 코가 당겨지는 실. 그래서 이렇게 돌려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되어 있는 실이 있어요. 어쨌든 실을 당겨서 이 바늘에 걸려 있는 밑에 실이 당겨지면 돼요. 지금 보시면 이 실이 당겨졌죠. 아까 그 실을 해서 같이 뜨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되돌아뜨기 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요 실, 이 실이 당겨지는 실을 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 한 가닥을 건져 올려서 앞에 있는 코와 같이 떠서 메워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